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요즘 그 열차 여행 오시는 분들은 바깥만 내다봐도 아마 넉넉한 기분을 실감하실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대전을 다녀오면서 열차창 바깥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주 그 볕 포기가 가득하게 꼽혀 있는 것이 아, 올해는 참 여러모로 풍년이겠다 하는 아주 네. 유쾌한 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 들녘을 바라보면은요. 네. 예전에는 참 많은 그 동네 어른들이나 네. 아이들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북적북적대면서 많이 바쁘게들 일하시는데 예, 예. 요즘에는 왜 그런지 사람들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렇죠. 이제 뭐 기계로 예. 다 내기 때문에 예전처럼 예. 온 동네가 다 떠들썩거니 들판을 메우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예. 편리한 세상이긴 한데 정감이 안 느껴져요. 그렇죠? 농주 하나 더 건져가지고 이제 새참 들고 나오는 그런 네. 모습이 참 그림 같았었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러나 TV는 사랑을 싣고 안에는 우리가 잊고 살아 씀직했던 그런 체온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고향 같은 시간. TV는 사랑을 싣고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바로 이분입니다. 자, 토스 오른쪽으로 스트라이크 안 돼. 토스 김세계 우연한 공격 김세진 자 오늘의 스타 김세진 예. 아이고 예. 정말 국내 최고의 배구 스타죠. 아이고 또 오늘, 오늘 또 기죽이네. 저는 수박떡이 예. 들고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배구공 오늘 아주 황제 만나셨네. 예. 근데 지난번에 그 저 다친 어깨는 참 괜찮아요? 예, 어깨 부상 많이 좋아졌고요. 네. 이제 며칠 전부터 운동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아, 운동이라면 어디 그 선수촌에 들어가신 건가요? 예, 지금 태릉 선수촌 국가대표 선수 훈련 중이고요. 네. 네. 애틀랜타 올림픽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콧구멍이 참 크다. 밑에서 보시니까 그래요. 예. 이거 혹시 가마밖에 안 보여요, 저는.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니까요, 무슨 그 배구 스타가 아니라 무슨 탤런트 그러게 말해요. 아주 잘생긴 탤런트가 나온 것 같아요. 요새 운동선수들이 다들 이렇게 예. 미남들이에요. 아무튼 기니 만날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누굽니까? 예, 국민학교 때 예. 제가 짝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머나 아니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예. 근데 네. 진짜 과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막 이런 것도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죠, 제가. 네, 진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만난다는 게 참 지금도 굉장히 떨려요. 지금 결승전 경기하는 거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키 큰 남자분한테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질문하니까 참 좋은데요. 아니, 그럼 그분의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예, 김경수 씨예요. 김경수 씨? 예. 어느 학교예요? 예, 옥천 삼양국민학교 충북에 있습니다. 아, 지금은 네. 이제 옥천 삼양 초등학교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충청도 사람이 어쩐지 참 싱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네. 우리 김세진 스타를 쫓아서 예전 옥천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점프, 통렬하게 내려꽂히는 강 스파이크, 화려한 플레이로 많은 소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구계의 간판 스타 김세진. 그에게도 수줍은 첫사랑이 있었다는데 너무너무 예쁘죠? 잘 보세요. 여기에 저 김세진이 아직까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여학생이 있거든요. 야, 죽인다. 그 행운의 여주인공이 누구냐고요? 야, 뭐 봐. 저. 난 내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별빛같이 반짝이는 까만 눈동자, 앵두같이 고운 저 입술. 우와, 쟤는 분명 하늘나라에서 길을 잃은 천사일 거야. 우아한 저 자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고. 오, 나의 아름다운 천사여. 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경수의 모습에 반해버렸고 그녀를 향한 마음을 남몰래 키워가기 시작했다. 내 이 애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그 천사와 난 6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다. 김세진. 예. 아, 저 때부터 데뷔 나도 컸네요. 저는 5cm만 더 높여주세요. 경수야 지금 날 보고 있잖아? 10cm 더 높여주세요. 배구를 시작하기 전 높이뛰기 선수로 활약했던 난 경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시도를 했고 이게 무슨 망신이람? 경수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바지까지 뜯어지는 바람에 난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다. 세진아, 다
말이야. 야! 너희도 옷 찢어지는 거 처음 봤어? 우와, 나의 천사. 넌 역시 이 김세진이 좋아할 만해. 우리 경수처럼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아니 뭐 경수가 왜 나섰죠? 경수가 반장이었나요? 예, 그때 부회장이고요. 부회장? 예. 제일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나에게 시험은 뭐 힘든 것 중에 하나였다. 사범이야, 사범. 야, 난 들었냐? 그냥 찍어, 찍어. 아직 경수 한다고 물어봐. 아직 있는 그대로인데요. 뭐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경수야. 공부 겸해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 얘네들 컨닝해요. 경수야, 그런 건 그냥 너 혼자만 알고 끝내는 거야. 아유 참. 김세진, 이 녀석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야, 김경수, 내가 아까 너한테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다고 한 말 당장 취소다, 취소. 이놈의 녀석들 말이야, 공부 안 하고서 그냥 딴짓만 하고. 빨리 풀어, 빨리. 경수 덕분에 난 컨닝에 대한 대가를 턱턱이 치러야 했다. 야, 김경수,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이제 너 같은 여우한테 다시는 안 넘어갈 거야. 오, 근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거. 경수야, 아무래도 너에겐 마력이 있나 봐. 동지 널 미워할 수가 없으니 말이야. 저 때부터 이제 학교에 배구부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경수에게 학살을 하면서 겨우 시험을 끝낸 난 다시 체육관에서 땀을 흘려야 했다. 당연히 주장이었을 거 아니야. 어, 어디? 오, 귀여운 나의 천사. 그대가 이 누추한 것까지 직접 와주다니. 아,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그대 곁으로 달려가련만. 가만,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야, 빨리 잠시만. 운동 소질 있는 사람. 지금 달려가 널 지켜보고 있다고. 좀 더 멋지게. 그래, 엉덩이를 쭉 깔고. 경수야, 어때? 내 모습 멋있지 않니? 우리 견눈질들 잘하는데던데. 경수야. 너 땀 많이 나는구나. 아니야, 괜찮아. 아까는 미안했어. 난 네가 옳지 못한 일 하는 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넌 남들이 못하는 배구 잘하잖아. 자신감 가져. 알았어. 이제부터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배구도 열심히 할게. 경수야, 넌 어쩜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울 수가 있니?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수학여행. 수학여행은 경수와 함께 할 수 있었기에 더욱 즐겁고 짜릿한 시간이었다. 수란 너의 아파트. 아, 노래사는 김세진. 뭐? 나라고? 이건 난 노래하고는 영 인연이 없는데. 하지만 경수 앞에서 사나이답지 못하게 계속 빼고 있을 수만은 없지. 그래. 왜 난 이리로 이리로 난 너무 흥이 난 나머지 노래에 춤까지 신나게 췄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나의 모습에 아이들은 즐거워했다. 경수야, 이게 다 너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라고. 얘들은 다 필요 없어. 어? 저기 뭐야? 저기 감히 누구랑... 야! 너 왜 괴롭혀? 어? 내 강스파이크 맞으면 한번 볼래? 세진아, 그게 아니라. 넌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차 타고 들어와 있어. 너 뭐야? 네가 저 여학생 남자친구 하면 되냐? 그래, 어쩔래?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어때? 잘 봤지? 아무 걱정하지 마. 널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막아줄게. 이것이 바로 김세진식 사랑법이라고. 경수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은 항상 기쁨에 넘쳤다. 경수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난 매사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다. 오로지 배구만이 전부였던 나에게 경수는 또 다른 의미로 내 가슴속을 차지했고 그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난 경수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은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래서 난 더욱더 열심히 운동을 했다. 경수는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꿈이자 희망어다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별의 시간은 어김없이 다가왔다. 춥지? 괜찮아. 너는? 어, 나도 괜찮아. 세진아, 중학교에 가서도 배구할 거지? 어. 열심히 해. 너 분명히 훌륭한 배구 선수가 될 거야. 고마워.
너도 열심히 공부해. 네. 안녕. 키만 멀때같이 컸지. 속은 그저 아이처럼 순진하게만 했던 시골 소년 김세진의 가슴에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수줍은 두 글자를 드리게 했던 소녀 김경수. 너로 인해 나의 사춘기까지도 풍요롭고 향기로울 수가 있었는데. 경수야, 너 알고 있니? 네가 바로 나 김세진의 첫사랑이었다는 거. 경수야, 그 세진이가 이젠 이렇게 근사한 신사가 됐는데 넌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거니? 어디 있니, 경수야? 보고 싶다. 어때요? 옛 시절을 한번 쭉 더듬어 본 감회가? 예, 뭐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요. 예. 지금 다시 보니까 예. 좀 창피한 것도 있겠는데요. 아주 적절하게 표현이 잘 된 것 같네요. 아까 그 김세진 씨 바지가 그 찢어졌을 때 예. 아주 씩씩하게 나와서 김경수 씨가 이렇게 판을 들어주셨잖아요. 더 고의를 베풀대요. 예. 예. 그거는 좀 어떤 그 마음속에 어떤 그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오늘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그 반경 다시 물어보고 싶고. 그래요. 근데 진짜 여학생들은 졸업하고 나서 사회 진출이 예감이 잘 안 돼요. 결혼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만약 결혼 안 했으면 어느 쪽이길 바래요? 당연히 결혼 안 한 쪽이길 바래요. 바라죠. 그러면 오늘 아주 솔직한 심정도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좀 표현하실 수 있고. 근데 만나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제가. 그것도 왜 그래요, 갑자기? 지금도 떨려요. 지금 막 부르라 그러면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좋아요, 그러면은 우선 사람부터 찾아보자고요. 자, 김경수 학생은 지금 얼만큼 큰 여인으로 변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의 김경철입니다. 요즘 우리 스포츠계 월드컵 붐이 불고 있습니다만 또 스포츠계에서는 첫사랑을 찾는 그런 붐이 불고 있습니다. 첫사랑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뭐 저번에도 TV는 사랑을 시입고에 나가서 바닷가에서 그 분홍색 티셔츠 그 첫사랑을 만났습니다만 맞아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랑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첫사랑 뭐 가슴 설레고 참 풋풋하고 좋은데 스포츠계 요즘 축구 그다음에 농구계에 이어서 배구계에서도 첫사랑을 찾기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배구계 첫사랑 하면 아무래도 좀 하얗고 배구공처럼 또 깨끗한 그런 사랑 아니겠어요? 바로 그 사랑의 주인공이 그 높은 점프와 함께 멋진 스파이크를 내리하는 바로 김세진 선수입니다. 아주 잘생긴 선수인데 지금 첫사랑 찾기에 무척 골몰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 현장인 충북 옥천에 저희가 중계차를 지금 긴급히 파견을 했습니다. 현장에 박수림 양이 나가 있습니다. 박수림 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나 전 지금 충북 옥천군에 자리 잡고 있는 삼양초등학교인 특설 무대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뭐 보면은 아주 현장의 열기가 대단한데 뭐 그거 좀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예. 네, 제 옆에는요, 우리나라 최고의 해설가이신 너무나도 잘생겼습니다. 너무나도 젊으십니다. 박경학 교감 선생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최고의 배구스타 우리 김세진 씨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 우리 세진이는 어렸을 때 퍽 가난을 벗었어요. 네. 그러다 점점 커나가면서 근면성 씨라고 열심히 배구를 한 선수죠. 네,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김세진 씨가 아유, 교감 선생님 쑥스럽습니다. 이렇게 계시네요. 김세진 씨! 지금 교감 선생님 나와 계신 걸 보이면 좀 인사를 딱 드려야죠. 인사 절을 해야 되나요? 아, 네, 인사를 하시죠. 선생님 한 말이요. 아주 늠름해졌구만. 아, 네, 늠름해져. 그 나이 먹으면 늠름해져야죠. 근데 교감 선생님, 김세진 씨가요 국민학교 때 김경수라는 여자를 짝사랑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아, 뭐 배구 눈도 빠르게 뜨더니 여자 보는 눈도 아주 대단히 조숙한 것 같거든요. 아, 눈 높은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여자를 두고 왜 그런 여자를... 그래서 김경수라는 여자 과연 어떠한 여자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여기 나와 있거든요. 네, 여자의 김경수. 동그라미 찾아있네요. 예, 예. 한번 가만 있어보세요. 지능검사가 IQ가 139, 아, 천재에 가까운 막 그렇게... 저는 조자리... 넘었는데 참 대단합니다. 예, 예, 예. 자, 키는 어땠어요? 키는? 네. 짠. 키는 좀 중상태였어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오가 안 보여. 오가 싶어. 오고루이가 힘들 만한. 거 봐요. 제가 모범생이 그랬잖아요. 주소 나왔습니다. 선생님 읽어주시죠. 아, 예. 네. 옥천읍 금구리 263에 64. 요 학교에서 바로 가까운 100m 안에 있는 거리네요. 100m? 김세진 씨! 100m 앞에다 하도 보고 뭐 하셨습니까? 그럼 1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준혁아! 우와! 진짜 이 집이 과연 맞는지? 그분이 지금 살고 계신 저기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니. 혹시 김경수 시댁 맞습니까? 예, 그런데 확실히 김경수 씨. 지금도 그대에 그냥 살고 계신가 보죠? 이상하여 TV를 사랑하시면서 나왔으니까. 사랑을 찾으러 왔어요. 아니 김경수 씨가 이 초등학교 졸업한 거 맞죠? 3년 초등학교. 그런데 10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이 집에 사세요? 글쎄요. 글쎄요. 어머님 혹시 누가 부동산에 살아요? 근데 제가 얘기해봤냐면 왜 왔냐면 자꾸 물어보시네. 배우 선수 김세진 씨 아십니까? 아는데. 아유 또 어떻게 잘 아세요 그렇게? 근데 여기 옥천 사람입니까? 아 옥천 사람인데 팬이시네요. 김세진 씨 어머님한테 인사드려야죠. 네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인사를 이렇게 하네요. 근데 세진이 어디 있어요? 아 지금 어떻게? 요 똥만 여기 보면요. 여기 딱 보았잖아요. 여기 딱 여기 자리에서 어머니 나는 보이는데요. 보인다 해요. 보이네 보여. 보여. 인사해요. 인사해요. 세진아 반갑다. 경험수를 왜 찾았어? 인적도 없고. 김세진 씨가 국민학교 때 김경수 씨를 짝사랑했대요. 그래요? 언제죠? 몰랐는데. 근데 혹시 김경수 씨 결혼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 애인 있어? 애인도 없는 것 같아. 그럼 김세진 씨를 사위로 맞으면 어떨까요? 좋지. 좋아. 왜 좋을까? 아 키도 크고, 키도 크고 남자답고 배우도 잘하고 배우지. 인물도 좋고 얼마나 좋아. 김세진 씨는 내 건데. 그럼 둘이 결혼하면 되겠네. 그럼 내일 날짜 잡죠 뭐. 당장 결혼해요. 그거 너무 빠르잖아. 아 빨라. 국민학교 때 보고서를 그래. 날짜를 또 잡아 그래. 아 그렇습니까? 아 알았어요. 아 무섭네. 근데 김경수 씨 어디 계세요? 김세진 씨 너무 찾고 있어요. 해전 갔지. 어디로요? 해전 학원. 대전에 학원에 갔다고요? 뜻밖에도 김경수 씨는 초등학교 때 이후 단 한 번도 이사를 하지 않았다. 지역팀은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으로 서둘러 대전으로 향했다. 김경수 씨가 계시다는 학원을 제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안에 분명히 김경수 씨 계실 텐데요. 울지 마시고 자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초상화를 여자 세 명이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저 세 분 중에서 어느 분이 김경수 씨 같아 찾아보세요. 김경수 씨 어느 분이세요? 손 들어보세요. 김경수 씨 어머 김경수 씨 아무도 안... 예. 저기 TV를 사랑하실 것을 나왔는데요. 없어요? 저 안에 없어요? 배구 선수 김세진 씨 아시죠? 네. 그분이 지금 김경수 씨를 찾고 있거든요. 여기 계시다는 소리 듣고 왔는데. 지금 없는데 집에 간다고 갔는데. 집에서 방금 왔는데 또 집으로 또 가라고요? 대전역으로 빨리 가보세요. 조금 전에 갔거든요. 아 지금 갔어요? 예. 김세진 씨 대전역으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잡을 수 있을까? 김세진 씨 대전역을 잘 뛰어왔는데요. 기차를 놓치면 제가 또 다시 또 옥천까지 가야 되는데 제발 기차가 안 떠나길 빌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많이들 다니셨네요. 네. 아저씨 옥천에 기차 떠났습니까? 아 떠나려고 아 떠나려고 한다 빨리. 아유. 티켓도 없이 저기 들어갔네 그래도. 어디? 자세히 보세요. 예, 누구? 누구? 어머. 여기? 너무 놀랐어요, 지금. 얼굴 맞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다가 갑자기 그냥 말을 안 하시고 그냥. 아니, 딱 클로즈업 때는 예. 너무 놀랐어요, 지금. 충격이 크세요? 네. 아, 평상시 진짜 그 코트에서 보여주셨던 그럼요, 기백을 그럼. 예. 지금 보여주셔야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예. 의외로 순진해, 가만 보면. 코트 밖에서는 아주 순진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예. 아주 기호 같고 맹호 같은데. 예. 그러겠지. 아, 옥천에 예. 집은 그대로 있는데 뭘 배우려고 지금 대전에 와 있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은 예. 김세진 씨가 10여 년 전에 그냥 써먹은 표정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예. 김경수 씨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납니다. 자, 오셨다면 이 문으로 나오실 거예요. 근데 경수 씨라 그래야 돼요? 저 너무 떨려요. 항상 이런 주문을 받는데 예. 여러분 그 톤 뭐라 그럴까요? 경수야지. 당연히 예. 경수야. 그럼요. 경수야. 오셨어요? 맞아요? 예. 아, 맞긴 맞아요.
가운데로 좀 서시고. 너무 커. 어려서 모습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남아 있어? 반말 해도 되죠? 그쪽 보고 물어보지 말고 상대자는 여기 있으니까 나보고. 저는 지금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되게 잘 지냈고. 잘 지냈지. 아, 나 지금 너무 떨린다 진짜. 나 너무 떨려갖고 막 주저앉고 싶어. 근데 왜 이렇게 키가 커? 글쎄, 나도 뭐 어차피 국민학교 때 너가 봤던 대로 운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힐 좀 높은 거 신고 나올까? 내가 좀 급해야 되나? 아, 어쨌든 너무 반갑다. 진짜 보고 싶었어, 나? 정말이야? 저 갈래요. 어쩜 그런 말을... 진짜 너무 보고 싶어. 아, 근데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나, 그렇게? 너도 알다시피 네 주위에 맨날 맴돌다가 그러고 헤어졌는데 내가 나서서 경수야 한번 만나자 이러겠니? 지금도 떨리는데. 아, 어쨌든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려서 모습이 남아있었는 거 보니까 더 이뻐지지 않았어? 그렇게 말해주지. 이뻐졌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넌 더 멋있어졌다 진짜. 근데 뭘 들고 오셨어요? 예. 제가 초상화 좀 그리는데. 아, 그래요? 세진이 얼굴 너무 힘들게 구했어요. 갔더니 막 우지원, 네. 현주엽 사진은 있는데 네. 세진 사진이 없는 거야. 네. 더 잘생겼는데. 네. 그래서 그걸 사진을 구해서 그려오신 거예요, 말이죠? 네. 오, 좋은 선물 가져오셨네. 어디 한번 봐요. 한번 본인이 대봉을 해보세요. 이거 그리는 데 얼마나 걸렸어요? 이틀 좀. 이틀? 네. 그럼 내내. 그때부터 생각했죠. 이제. 그랬겠어요. 네. 네. 근데 결혼 분명히 안 했고. 안 웬만하면 잘 안 떨거든요, 제가. 어때요? 강심장이라 그러는데. 인기가 너무 많잖아요. 오빠 부대가 2,000명씩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는 하다고 하지만 어디 한번 구경 좀 시켜주세요.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틀 내내 너무 김세진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아, 정말 솜씨 있으시네.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니요, 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선물을 받으셨으니까 뭐라고 말씀 한마디 해주셔야죠. 글쎄요. 예, 예. 고맙다 그러기엔 너무 상투적인 말인 것 같고. 네. 그냥 한번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괜찮고. 성의 표시 차원이에요. 이거는 뭐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성의 표시 차원에서 고마우니까. 됐어요, 됐어요. 아, 이게 종매승 것도 팔자소관이에요. 걷다 눈치껏 밀어넣어야지 들어가지.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대스타고 이러는데 오빠 부대 오빠 군단이 너무 많아서 겁나서 코트에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가보긴 가봤어요? 감히 그래도 2,000명 중에서 2,001번째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고. 예. 아,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한 장 줬으면 네. 그거 간직하고 가겠는데 네. 좀 내성적이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남자다운 면도 있었는데 네. 또 의외로 운동 선수 같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전혀 눈치를 못 채셨나 봐요. 김세진 씨의 마음을. 그거 제가 물어볼게요. 예, 그래요. 네, 그러세요. 몰랐니? 진짜 몰랐지. 진짜 몰랐니? 어쩜 이럴 수가. 그럼 혼자 헛말 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확실하게 전화지 그랬어.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 성이 김 씨시잖아요. 네. 그 어떻게 되십니까? 같은 김 씨인데요. 공간이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되니? 같으면 어떡해. 예, 겁내는 거 보니까 됐네. 겁나죠. 어디 김 씨예요? 전 전주 김 씨입니다. 여기는? 다행이다. 여기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김의 김 씨예요. 아, 아, 이겼다 또 이겼다. 예, 그리고 예. 동성 동본이라도 법적으로 가능한 길이 또 있어요. 예, 예. 예. 아무튼 이심전심으로 뭔가 이렇게 정기 통하는 게 느껴지죠? 네. 예, 오늘 아주 시작이 잘 된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둘이 함께 사는 안방에다 걸어놓게 될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좋습니다. 김세진 씨, 김경수 씨 두 분의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저희가 한번 지켜볼 거예요. 예? 어깨 한번 근사하게 한번 써보십시오. 예. 예. 자, 두 분에게 여러분 이 만남을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네.
멋있는 드라마가 이제 펼쳐질 예정이에요. 예.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분 디브는 사랑할 식구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이분은 말씀을 아주 맛깔스럽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팔방미인이죠. 최화정 씨를 모시겠습니다. 탤런트 최화정,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얼마나 바빠요, 그래? 아니요, 별로 안 바빠요. 아니 뭐 상당히 많이 활약이 아주 대단하시던데. 여기 참 많은 곳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에이, 복싱 주인은 아니고? 그럼요. 그래요? 네. 나는 아주 뭐 미동도 안 하는 그런 눈치여서 이제 그냥 네. 혼자 살기로 했나 그랬더니 야, 다행이요. 참 잘 되네. 그럼요. 예, 하고 싶을 때 해야죠. 예. 그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 예. 오늘 뭐 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또 뭔가 힌트거리가 하나 잡힐는지도 모르죠. 오늘 뭐 그 힌트거리를 좀 잡을 수 있을 만한 분이 나오시는 건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네. 네. 좋아했던 네. 그런 남자 짝꿍? 친구를 네. 짝꿍이요? 찾으려고 해요. 네. 네. 그러면 어느 초등학교? 누굽니까? 제가 전학을 좀 자주 했어요. 네, 근데 네. 종암초등학교 서울 예 서울 네. 이창섭 군 지금은 네. 씨겠죠 네 그렇죠 이창섭 군 찾으려고 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좋아했던이라고 터놓고 얘기할 만큼의 감정이었어요 글쎄요 근데 그 창섭이는 네. 창섭이라고 그래야 되나 창섭이는 내가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분명 그 관계가 괜히 궁금해지는데요. 남자가 혼자 그렇게 네. 마음 품고 있는 거는 사실 짐작이 잘 안 돼요. 옆에 눈치를 네. 잘 못 채는데 이쪽에서 그랬다면 아마 전교생이 거의 다. 제가요. 예. 내가 왜 이창섭을 좋아했었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더듬어 예. 봤는데요. 네. 왜 어렸을 땐 대부분 깔끔딸잖아요. 되게. 근데 네. 이렇게 이제 운동 끝나고 나서 네. 막 이제 주전자에 있는. 그걸 이렇게 큰 이렇게 컵에다가 막 부어서 막 그렇죠. 마시잖아요. 예, 예. 근데 앞 친구가 마셨으면 그걸 그냥 안 먹어요. 네. 꼭 이렇게 휘무잖아요. 예, 예. 근데 나는 그때 창섭이가 먹었던 컵이라서 안 예. 헹구고 그냥 먹었어요. 그럴 정도면 예, 뭐. 예. 그런데 분명히 예. 내가 좋아했었던 거라고요. 예, 예. 그러면 그렇죠. 뭐 예전 보고 뭐 찾아다닐 것도 없이 그냥 직접 만납시다. 지금 나오라고 해봐요. 뭐 했어요? 해답이 나와 있는데 뭐. 아니. 예.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죠. 예. 그 얘기 말고도 또 다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걸 한번 저희들이 지켜봐야죠. 그럼 중앙국민학교 시절, 예. 아니, 초등학교 시절로 한번 가보죠, 뭐. 라디오 DJ, MC, 탤런트로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최화정. 탁구공처럼 통통 튀는 모습, 재치 있으면서 똑 부러지는 성격의 최화정에게도 지금까지 공개 못한 첫사랑이 있었다는데 어때요? 우와 하고 예쁜 저의 모습. 얘들아 뭘 보니? 친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난 항상 개구쟁이들의 장난 대상이로였고 난 그런 개구쟁이 친구들이 믿지 않았는지 저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이렇게 내가 지구쟁 남학생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을 때 흑말이 타고 나타난 왕자 이창섭! 넌 네가 싸워본 적 한 번도 없어? 없다 왜? 그래? 우리 화정이 한 번만 더 올리면 알지? 완전히 큰 모습 상사들에게 저런 면이 있었다니 웃는 모습 더 멋있다 난 창섭이가 더욱 가깝게 느껴졌고 날 도와준 창섭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이 창섭이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건 즐거운 무용 시간 때문이었는데 창섭이의 화난 얼굴 좀 보세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아니 저기 아직도 손 안 잡은 사람 있네 어? 자 멈추세요 화정아 빨리 손 잡자 이러다 선생님한테 혼나겠어 알았어 요만큼만 잡아라 야 자식 떨어봐 야 갑자기 꽃 잡으면 어떡해 정기가 흘렀겠어요 좋으니까 조개 몇 학년이에요? 4학년 때 같아요 앞으로는 창섭이를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척 행동을 했고 행여라도 창섭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기세라 조심했다 이번에 시험 잘했어 난 항상 점심시간만 되면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는데 그건 우리 엄마의 정성이 담긴 맛있는 도시락 반찬 때문이었다 김밥 야 여기 맛있는 김밥 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화정이 좀 이렇게 맛있게 싸주셨었어요. 화정아,
서정아. 너도 이렇게 김밥을 먹음직스럽게 싸우니까 그렇지. 아, 이제는 그냥 밥 싸와. 알았지? 알았어, 창섭아. 영시 창섭이 뭐야? 야, 누가 나한테 물 한 컵만 갖다 줄 거야? 창섭아, 내가 갖다 줄게. 아니야, 됐어. 내가 줄게. 창섭아, 이거 먹어. 맛이 어때? 달콤하지? 고마워, 정아. 올바! 야, 빨리 축가로 하자! 반장이었던 창섭이는 똑똑한 데다가 남자답고 의리가 있어서 반에서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다. 반장이었네요. 창섭이는 역시 멋져. 보는 사람 없지? 조금 전 창섭이가 입댄 곳이 어디더라? 내가 널 이렇게 좋아하고 있다는 걸. 한참 이 갈대여서. 이 저렇게 썩지 않았는데. 자금부터 올려라. 자, 다음은 왕눈이 최하정의 장기를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눈은 컸나 봐요. 왕눈이 최하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즘 유행하는 춤, 트위스트 함께 쳐보시지 않으겠어요? 음악 큐! 평소에 안전하다가도 일단 기회가 주어졌다 하면 끼가 넘치는 당찬꼬마로 돌변했던 나 최화정. 드디어 창섭이 앞에서 내 춤선취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찾아왔고. 절바다 창섭아, 어때? 내 춤 멋있지? 난 창섭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고, 창섭이 앞에서는 뭐든지 잘하고 싶었다. 어지러워. 제가 되게 약했었어요, 어렸을 때. 예, 굉장히 약했어요. 아, 선생님 어떡해요. 어떡하니? 야, 빨리 들어! 얘들 빨리 옮겨. 당신은 몸이 약해서 결석과 조퇴하는 일도 많았는데 결국 체육 시간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아, 그럴 정도로 몸이 약했어요? 화정아, 화정아, 좀 일어나. 아, 이제 좀 정신이 드나 보다. 아, 허정아, 내일이 산수 시험인데 시험 볼 수 있겠어? 아, 그럼 너만 옆에 있어준다면. 내가 산수 정리해놓은 건데 꼭 시험에 나올 거야. 꼭 봐봐. 고마워, 관심이 각별했네. 고맙기는. 빨리 나야지. 근데 난 네가 옆에 있어주니까 아팠던 게 꾀병같이 다 나버렸다? 이런 게 바로 사랑의 힘인가 봐. 창섭아,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어줄 거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사랑도 깊어진다고 하지 않았던가. 시간이 흐를수록 난 창섭이가 더욱 좋아졌고 창섭이도 날 좋아하는 것 같았다. 창섭이는 내게 있어 때로는 정의의 기사같이, 때로는 의젓한 오빠처럼, 때로는 가슴 설레게 하는 다정한 친구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렇게 나의 핑크빛 마음은 커져만 갔는데. 방과 후에도 가끔씩 만난 적이 있어. 내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창섭이와 나는 5학년이 되면서 반이 갈리게 됐다. 창섭이를 애틋하게 그리워하던 어느 날. 어머머머, 내 사랑 창섭! 창섭아, 정말 보고 싶었어. 화정아, 오랜만이다 너. 오, 반갑다. 그래, 창섭아, 오랜만이다. 근데 미안해, 좀 바빠서. 다음에 보자. 그래, 창섭아, 잘 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더니 우리에게 예감하지 않았던 이별이 찾아왔다. 나 화정에게 가슴 떨림을 처음으로 가르쳐준 의리의 사나이 이창섭. 날 기억하고 있니? 창섭아, 어디서 뭘 하냐? 창섭아, 보고 싶다! 아, 그게 우연히 한 번은 만났었네. 그게 얼마 만이었어요? 예, 아니, 그냥 뭐 동네에서 뭐 그렇게 마주치다가 헤어졌는데 저기 끝에서 정말 창섭아, 어디서 뭐 하고 있냐? 보고 싶다, 막 보고 싶네요. 그 물통을 이렇게 컵을요. 그분이 마시고 난 뒤에 분명히 그 최하정 씨는 그걸 어디에 마셨는지 그 입술이 단 자리를 이렇게 돌려서 마셨단 말이에요. 네.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마셨거나 그랬을 텐데 그러면 그때 그 기분이 아직까지도. 저는 어렸을 때 그게 키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키스는 키스죠, 그렇죠? 아니 근데 예.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되게 제가 이렇게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뭐 폭댄스 할 때도 예. 남자애들한테 애기 손가락만 치고 막 그랬어요. 예. 괜히 좀 아주 깔끔하셨군요. 예, 좀 깍쟁이였겠죠, 뭐. 깍쟁이가 내수인데. 아, 그런 거. 거기서 손가락 내밀고 또 물통에서 어디였더라 찾는 걸 보면 그렇죠? 지금 뭐가 됐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이창섭은 뭐 할까? 예. 왜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MBC 아나운서 중에 이창섭 씨라고 예,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나는 예. 아, 혹시 그분이 아닌가? 근데 설마 그분이면은 예. 저한테 안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같은 그렇죠. 방송에서 맨날 만났는데. 예. 그래서 전혀 어떻게 변했는지 예. 저는 감도 못 잡겠는데요. 예. 뭘 하고 있는지. 네. 자, 그러면 이창섭 씨가 있는 곳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보십시오. 동작이 뭐예요? 깍쟁이 같은 최하정 씨가 오늘 짝사랑하던 이창섭 씨를 찾기 위해서 저희를 갖다가 아침을 사가지고 나오셨는데 좋습니다. 이창섭 씨가 그 당시에 마셨던 그 컵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컵에서 이창섭 씨가 물을 마셨던 요 자리에 이 최하정 씨가 씻지도 않고 그 자리 그대로 마셨던 그 기억이 나시죠? 오늘 한번 이 컵에 한번 마셔보실래요? 요 그 자리 그때를 생각하면서 마셔보실래요? 싫어요? 아 참. 추억인데 어때? 그지 추억이잖아, 그지 추억이지? 네. 괜찮지? 네. 예, 추억이니까 한번 마셔봐요. 자, 쭉 대보세요. 쭉 가까이. 아, 되셨어요. 그럼 저희도 최하정 씨의 팬이기 때문에 최하정 씨가 마셨던 그 자리에 그대로 마셔보겠습니다. 너무 좋다. 자, 너도 마셔. 너 좋아?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하정 씨가 그렇게 좋아하던 이창섭 씨를 찾기 위해서 먼저 초등학교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로 가겠습니다. 김준현 사랑하실 것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뭐 수고는요. 아유, 저 오늘도 저희 또 사람을 찾으러 왔거든요. 누굴 또 찾으러 다니시는데? 제가 안 찾으러 다니면 어떡해요. 오늘 탤런트 최하정 씨가 짝사랑하던 친구를 찾으러 왔어요. 아, 그래요? 예. 혹시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짝사랑하는 친구 찾으러 왔죠.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교감선생님 저 최하정 씨 어떻게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아 좋아하세요? 한 10여 년 전에 탤런트 된 걸로 알고 있는. 그리고 요즘에 또 가요광장이라는 거 라디오도 하고. 아 그래요? 예. 오랜만에 그 최하정 씨 이 교감선생님이 딱 계시고 하니까 오늘 목요일에 오셨으니까 일어나셔가지고 교감선생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이상벽 씨가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세우세요. 네, 그래.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쭉 털어줘야 돼. 귀를 가까이 대세요. 한마디 하세요. 예. 쭉. 예. 자. 자, 쭉 듣고, 자, 잘 들리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들리에 말을 하죠. 전혀 안 들리세요? 한번 다시.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예, 막 하는 그런 얘기겠죠. 반대로 교감 선생님 한마디 하실래? 최하정이잖아. 네, 네. 예. 한번 목요일에 오시면, 예. 여기 총각 선생님도 계시고, 어! 누가 합니까? 인연이 되면은. 그렇죠, 그렇죠. 잘 되면은? 아, 그러면 수리숙잔이죠. 못 되면? 아, 그럼 제가 숙대를 맞죠. 아, 설마 뺨은 아니겠고 혹시 총각들이 많다 이거죠? 그렇죠. 교감 선생님이 총각은 아니시고 아이고 머리 보세요. 네. 그러면 저기 최하정 씨의 그 저 생활기록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네. 나도 괜찮겠어요? 찾아보죠. 네. 예, 나도 괜찮겠어요? 생활기록부 양영실 최하정. 아 최하정 여기 있네요? 네. 최하정. 아 사진이 없어요. 국민학교 때 예뻤겠죠? 그랬어요. 예, 예뻤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건강 상태를 보니까 1학년 때 혈색이 좋고 건강하며 신체의 발육도 좋다. 굉장히 발육이 빨랐나 봐요. 키가 크면 예, 그래요. 2학년 때가 맞아요. 신체의 균형이 잡혔다. 3학년 때 체구는 작으나 건강하다. 네. 4학년 때 체구 작으나 용모 단장하다. 5학년 때 체구 작다. 뭐 거의 뭐 체구로 들어가네, 체구로. 그렇죠? 예, 예. 최하정 씨 건 이 정도 되고 이 최하정 씨가 짝사랑했던 이 이창섭 씨. 이창섭 씨. 한번 볼까요? 우선은 성북구 아나모가 이창섭 씨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주소를 단서로 아남동 일대를 수소문했지만 실패. 그러나 TV는 사랑을 싣고 추적팀은 다시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이창섭 씨를 찾기로 했다. 아
아따 요란한 바지 입었네. 최하정 씨의 그 남자친구가 이창섭 씨의 이창섭 씨요? 예, 그 어디로 그 이사를 했나 그거 좀 그를 알고 싶거든요. 네. 아, 도와드려야죠. 예, 좀 도와주시겠어요? 예. 잠깐 기다리십시오. 예. 이창섭 씨 먼저 살던 그 집에 지금 안 사네. 아, 굉장히 많이 다니셨네요. 이거예요? 예, 예. 이렇게나 많이 다녔어요? 아, 최하정 씨, 지금부터 이창섭 씨의 이사 경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자, 바로 이분이 이창섭 씨, 그리고 최하정 씨입니다. 아, 그 당시 초등학교 시절에 이창섭 씨는 안암 5가에서 종암동으로 이사를 갔을 때 최하정 씨는 제기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 이창섭 씨가 종암동에서 면목5동과 면목2동으로 이사를 갔을 때 아, 최하정 씨는 구2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사랑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만 이창섭 씨가 장안2동으로 이사를 갔을 때 아, 역시 최하정 씨가 아, 이 지조를 못 지키고 그 자리에 그대로 살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남동으로 이사를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사랑이 그만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여자는 역시 갈대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창섭 씨가 장안 2동에서 장안 1동으로 이사를 갔을 때 이 최하정 씨가 다시 구2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사랑이 싹둘 수가 있었는데 그만 이창섭 씨가 이 최하정 씨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서 그만 구리시로 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랑이 깨졌을지 싹들지 물음표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최하정 씨가 그렇게 짝사랑하던 이창섭 씨를 찾기 위해서 구리시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TV는 사랑하실께서 나왔습니다. 웬일로 오셨어요? 저 혹시 자, 여기 저 시어머니. 이창섭 씨대? 예, 그죠? 맞습니다. 저 최하정 씨라고 혹시 아세요? 예, 압니다. 어떻게 아세요? 국민학교 동창인데요. 그죠. 최하정 씨 짝사랑했던 친구. 그죠? 어때? 예, 그 이창섭 씨가 뭐 어디가 좋아서 짝사랑했을 것 같아요? 잘생겼으니까 했는지도 모르지. 잘생겼으니까? 네. 저랑 비교해서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아들이 더 잘생겼어. 아들이 잘생겼어. 아니, 그래도 저 잘생겼다고 한 번만 해줘요. 네, 한 번만. 잘생기셨어. 그래, 지금도 잘생기고? 네, 잘생겼어요. 그때 인기가 좋았어요? 좋았죠. 아, 그래요? 네. 그죠 지금 그 혹시 결혼 지금 최하정 씨가 굉장히 궁금한 거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네.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는데 이 카메라를 보시고 네. 최하정 씨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카메라 보시고 직접 얘기 좀 해주세요. 하정아 하면서. 네. 하정아 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끼리 만나서 수수께끼로. 수수께끼로 문제고 수수께끼로. 그리고 또 인사도 한번 해주세요. 결혼을 접대 안 했다며. 예,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아유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겠니.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준비라도 해줄까? 아니, 근데 이창섭 씨 결혼은 수수께끼로. 수수께끼. 그 본인끼리 만나서 물어보고 확인하면 돼. 알겠다. 예. 알겠어. 예. 자, 씨. 알겠는데요. 그럼 지금 저 이창섭 씨는 지금 어디 있어요? 주말이면은 예. 회사가 놀기 때문에 예. 낚시 갔어요. 낚시요? 와, 이 넓은 낚시터에서 어떻게 쳤지? 아, 정말. 가만있어 봐.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있어. 여러분 저기 이상혁 씨 그리고 저기 저 최하정 씨 이거 이게 무슨 소리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무슨 소리인가? 야, 이게 노래지 나는 이거 개구리 소리인데. 야 그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빨리 이 개구리 소리 들어보니까 옛날 추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빨리 그 서랍 안에 있던 그 옛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갖다가 영수, 영자, 말자, 고수기 다 전화번호 빨리 찾아가지고 전화하세요. 이 개구리 소리 들으면서 가면서 최하정 씨 이분이 이창섭 씨가 아닌가 싶어요. 애들 뭔 무슨 사람이죠? 낚시터니까 조용조용히 물어봐야 돼. 제요? 보세요. 저 혹시 이창섭 씨 아니 아주머니시네. 이창섭 씨 아니죠? 아니죠. 그죠 남자 사주니까 저희가 예.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예 한 마리 했습니다. 아유 이제 이 떡밥이죠 이거? 낚시들이 많이 봤나봐요. 이 어부는 좀 던져줘야지. 아 고기 잡으러 저 옆에 분이 남자들. 낚시터니 뭐 저 메가폰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안녕하세요. 저 혹시 이창섭 씨 아니세요? 아니에요. 깜짝이야. 아니에요? 정치. 이창섭 씨 아니세요? 쟨가? 예, 전데요. 이창섭 씨 맞아요. 아니 그 저기 깜깜한 데서 경기 뒤통수만 보시고도 아니 그게 보셨어요? 아니라 이렇게 네. 꼭 잰 거 같은 느낌이요. 느낌이라는 게 있죠, 뭔가요? 네. 와, 이 프로 너무 떨린다. 낚시 같은 걸 이렇게 좋아할 성격이에요. 예, 좋아할 성격이에요. 애가 네. 어린 애인데도 되게 점잖았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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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뒷모습만 봐도 이렇게 느낌이 올 만큼. 예, 벌써 뒷모습이 우아하잖아요. 횟수로 따지면 몇 년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몇십 년 됐겠죠? 몇십 년 전. 예, 몇십 년? 텔레비전 아닌 예. 실제로 최아름 씨를 만나고 싶은 기분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랬을까요? 그런 예감을 가지고 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요? 예. 어? 예. 어? 아, 나 너무 이상하다. 네, 그래요. 예. 자, 일단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뭐 물어볼 거예요? 너 왜 낚시 다니니? 뭐 왜 낚시 다니니? 왜 그러면, 밤에 낚시하니? 대답은 고기 잡으려고. 잡으려고 하세요. 예, 당연히 예전 생각하시면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겠죠? 근데 제가요? 예. 예. 아, 심장이 좀 약하거든요. 아, 네. 아, 물컵을 하나 준비할까요? 그래서 미리 한번 먹게 한 다음에 그 물컵을 저쪽 올줄까 이번에? 네. 괜찮을 거예요. 심업 한번 해볼.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쪽에서. 예, 자, 만약에 오셨으면 네. 오시기나 했을런지 모르지만 자, 불러보십시오. 안 올 수도 있어요? 아, 물론이지요. 그걸 일단 최하정 씨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예. 야. 이창섭. 이창섭, 창섭아! 안 왔나 봐. 창섭아! 와! 와! 어, 너 그대로다! 어머! 야! 와, 너 결혼 안 했지? 했지. 했어? 뭐 안 한 것 같아. 와, 너무 똑같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지. 어, 근데 나 이렇게 컸는데 안 컸네? 그대로. 나 되게 조금 했었잖아. 높은 거 신은 거 아니야? 아니, 높은 거 좀 신었지만. 내 충치 다 없어졌네. 나 충치 없었어. 그냥 많았어, 여기가. 많았어, 난. 아니, 그치. 많았지만 앞니가 충치가 아니지. 많았어, 하여튼. 그치. 많았는데 앞니가 충치가 아니지. 근데 막 저기 보니까 앞니로 나왔더라. 근데 그때보다, 응. 아니, 지금보다 그때가 더 이뻤던 거 같아. 그래? 아, 뜨셨죠? 뒤에서 텔레비 봤는데 내가 기억하는 거는 눈 동그랗고 머리 길고 가냘프고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좀 깐깐하다 그럴까? 그런 인상인데 그래, 지금은 가냘프다는 얘기를 크게 해라. 내가 되게 몸이 약했잖아. 얘 일로 와. 이렇게 해야지 카메라 잡기가 좋은 거야. 와, 너 내 생각 했었니? 가끔? 요새 방송 나오는 거 계속 들으니까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내 동창입니다. 너 오늘 나오는데도 와이프가 재밌으니까 나가보래. 그래서 넥타이도 사줬었어요. 와, 너무 아니야 정말 너무 멋있고 네 와이프도 정말 좋겠다. 내가 좋은 거야 그쪽이 좋은 거야? 둘 다 좋지. 좋아. 그치? 아니 너무 막 너 학교 다닐 때 나 좋아했었니? 응? 네가 이뻤으니까 그런 감정이 있었겠지? 이거 반가워? 너무 반가워. 표현을 잘 못하겠어. 와, 근데 우리 어떻게 한 번도 안 만났니? 이렇게 도중이라도. 그치? 최 회장 씨한테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그때 어렸을 때도 예. 좀 뭐랄까 이런 쪽에 소질이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그랬어? 오게 됐는지. 그거야 뭐 미모와 실력이지. 학교 때 별명이 뭐였어요? 저는 선생님이 애늙은이라고 했어요. 애늙은이. 미리 네. 늙어 있었으므로 일찌감치 장가를 갈 수 있었어요. 걔도 언뜻언뜻 최여정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기도 했을 것 같고요. 네, 솔직히 그런 심정은 있었죠. 이제 동창이니까요. 네. 근데 내가 봐요. 이렇게 포크댄스 할 때 이렇게 했던 거 너 어떻게 기억했니? 그때도 나 자존심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지금 한번 그 모습을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원래는 선생님이 이렇게 잡으라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안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예. 이렇게. 그 선생님이 그때 굉장히 무서우셨는데 돌아다니면서 예. 손등을 딱딱 때리고 예. 다녔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마지못해 이렇게 내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되게 좀 얌전하지 않았었니? 그치? 좀 아니었어? 평소에는 굉장히 얌전했지. 근데 네. 뭐 물을 만난 고기라 할까? 어떠한 네. 때가 되면은 아니 깜짝깜짝 놀랐었으니까. 예. 어떤 것들이 뭐, 기억나요? 깜짝 놀랐던 아까 화면 것들. 잠깐 봤었는데 이렇게 춤추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제 그때는 학예회였었는데 네. 그 일반적으로 바지를 입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그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머플러 같은 거 긴 거 치마처럼 해갖고 입고 예. 나와서 트위스트를 쳤어요. 근데 저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그래. 그 무슨 그런 그 저 지금 탤런트 하는 그런 그 소질들이 예. 어렸을 때도 언뜻언뜻 예. 오늘 저 우리 이창섭 씨 앞에서 트위스트 네. 한번 쳐보는 건 어때요? 아, 말도 안 돼요. 네? 왜 말도 안 돼? 지금은 더 잘할 수 있는 탤런트. 음악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짧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예. 새로 저 탤런트 최하정 말고 예전에 이상섭 씨랑 그렇죠 초등학교 시절에 저 최하정 씨의 트위스트 한번 보자고 말로만 들어서는 영 실감이 예. 안 나요 그렇죠? 아니에요 예. 한번 있으면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음악 좀 부탁드릴까요? 짧게라도 좀 보게요 예 얼마든지 있죠? 부탁드립니다 똑같이 이렇게 쳤어요? 네 정렬하죠 어떻게 한번 해봐요 아 못해 와 좋아 좀 창섭 해주세요 아까 어머니가 예. 어머니께서 이제 만약에 잠깐 안 갔으면 중신을 들어주실 예. 용의가 있다고 예. 그러셨고 예. 목욕 교감 선생님도 그 일만큼은 거들어주실 수 그러셨어요. 있다고 했거든요 예. 결혼식 정해지면 이제 임자가 구해지면 이쪽에서 뭐 역할을 하나 맡아서 해주세요. 사회를 본다든지. 그래, 참석만 넣어와. 우인 대표가 된다든지, 사회를 봐준다든지 그렇죠.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요. 네? 아주 좋네요. 오랜만에 만난 반 친구. 예. 지금 오늘 어디 가서 동창회할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회. 예. 최하정 씨가 한번 골라봐요. 이들 좋은 데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럴게요. 예. 예. 자, 두 분만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예. 오늘 손님이 돼주신 분들에게 뭐 드릴 네. 선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나 스포르티바에서 오디오 한 세트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가파치에서도 오디오 한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고맙습니다. 저기 그리고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예. 만났던 그 김인문 씨의 예. 세 분의 그 전우 가운데 왜 한 분이 사진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 김인문 씨가 요즘 출연하고 있는 아, 대추나무 사랑 관련된 녹화 현장으로 찾아왔더래요. 예. 근데 그이도 셋이 든 그 사진을 가지고 왔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만남까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을 예. 담아왔거든요. 그 장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불러볼까요? 네. 예, 그럼 같이 한번 불러보죠. 네. 예. 어, 뭐라고 부를까요? 김웅태라고. 그러니까 자, 시작. 김웅태. 아이고, 부장님. 야, 은퇴구나. 반갑습니다. 야, 내 그렇지 않아도 말이야. 야, 너 웬일이야?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아니, 글쎄, 모양이 어? 원래 틀려서. 그전하고 틀려서. 틀리기는. 그전하고 워낙 틀려. 그렇지, 사람이 있습니까? 넌 모습 그대로 있다. 아니야, 지금 보니까 닮았네. 화면에 보니까. 야, 너 그러고 그러고. 아니야, 화면에 보니까 안 닮았어. 근데 너 나 안 줄 몰랐냐? 몰랐지, 몰랐으니까. 뭐. 저 전화를 안 했지. 너 조금 능글능글하니 충정부야. 주종 사투리 쓰고 마다. 너한테 내가 주종 사투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이거. 뭐. 경제.